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. 큰 짐승. 이제 사탄의 대리인이 등장해요.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예요. 사탄이 하느님에 대항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. 마지죠. 사탄의 마지가 등장해요. 큰 짐승이요. 그럼 그 성도에 해당되는 존재들이 등장해요. 작은 짐승이 등장해요. 이쪽도 삼위일체입니다. 사탄, 큰 짐승, 작은 짐승. 이쪽은 이게 성부, 성자, 성도 이렇게 삼위일체입니다.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, 서로. 지금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 지금 사령관이 누군지, 뭐 대통령이 누군지라도 알고 싸우셔야 돼요. 내가 어느 소속인지 알고 싸워야죠. 저쪽 적군의 사령관이 누구예요? 사탄. 사탄이 제일 이제 총사령관이면 그 밑에 이제 부하들이 또 있고, 아 이쪽이 총사령관이 예수님이라면 저쪽은 큰 짐승인 거죠. 더 배후에 이제 그 이쪽엔 성부, 저쪽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. 네, 제가 볼 땐 또 근원에 가면 또 하나로 연결되는 맛이 있습니다만 일단 현상은 쪼개놓고 보자고요. 현상에서는 싸워야 되니까. 근원은 다 하나죠. 하지만 이 양쪽은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현상계에서는. 이원성의 세계에서는.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, 성자가 이제 총사령관이면 성도들이 같이 도와서 이겨내야 됩니다. 이길 수 있다 하고 나왔고요. 그래서 여기 앞으로 펼쳐지는 영적 전쟁입니다. 그래서 이 큰 짐승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게 사탄과 성부가 이제 같이 같은 이상이라면 성자 예수님과 적군의 총사령관은 누구겠어요? 큰 짐승이에요. 적 그리스도.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싸우면서 그 부하들이 작은 짐승이고 이쪽은 성도들이 이렇게 싸웁니다. 그래서 큰 짐승과 큰 짐승이 작은 짐승을 앞제비로 해서 인류들을 이제 괴롭혀요. 인류들을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어서 666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 다 마귀 소속으로 만들 때 그때 그 표를 안 받고 저항해서 하느님 표를 받은 사람들은 14만 4천 수를 채워서 그 사람들이 그 수가 차면 지상에서 천국이 강림하는 거예요. 하늘이 도와서. 그러니까 숫자 채워야 돼요. 자, 이거를 아주 거칠게 이해하신 분들이 14만 4천 모으면 천국 올 거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 중세시대 또 다 그런 개념이었죠. 순교자들이 14만 4천 빨리 나와야 천국이 온다. 빨리 죽어야 된다. 빨리 좀 서로 빨리 순교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빨리 순교자들이 숫자가 차야 오거든요. 왜냐하면 계시록에 순교자 숫자가 차야 된다고 쓰여 있거든요. 그 순교자가 말하는 게 생명을 걸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걸 그냥 거칠게 이해해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 피값으로 천국이 올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계시록을 정확히 읽읍시다.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지상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들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. 그럼 그게 지상 천국이에요.